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윤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해서 느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을 이르는 말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엄마의 보연 설명으로 감사하게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 상관없이 또 때에 상관없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온전히 저의 자유일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주위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 또한 삶의 방향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책을 보는 이유, 학교 가는 이유, 이 모든 일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기쁨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꼭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의 기쁨을 알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 말씀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